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크든지 작든지 누구나 재물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갑니다. 경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적인 삶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기에 이것을 초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재물의 다소에 매우 민감하며 심지어는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로 인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고귀한 가치를 소홀히 하거나 잃어버리는 슬픈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대 신학교 출신의 탈무드 교수인 마빈 토케이어가 쓴 탈무드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중요 표시가 된 부분이 네 곳이 있는데 그것은 각각 재물, 배우자, 거절, 희생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첫 번째가 재물로서 롯의 지체를 꼽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 땅에서 큰 부를 축적하였는데 천사를 통해 악이 가득한 소돔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난을 떠나라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이때 그는 소돔을 떠나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지체합니다. 바로 이 구절을 묘사하는 그는 지체하며 라는 말 위에 성경의 첫 번째 중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롯이 주저한 이유는 그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쌓아 올린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할 것을 목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해티 그린은 월스트리트의 마녀라는 별명이 붙은 미국의 여성 사업가이자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구두쇠였습니다. 그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 베드포드에서 유대인 집안의 고리잡이 손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해티는 두살 때부터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8살이 되자 심부름으로 받은 용돈 5센트를 모아 은행에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살에는 집안 사업 가계부 정리를 맡았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돈은 9만 달러였는데 해티는 그것을 50년에 걸쳐 1000배로 늘렸습니다. 해티는 세금을 안 내려고 50여 년 동안을 집도 없이 싸구려 호텔에서 머물며 그것도 억지까지 써서 숙박비를 덜 내면서 여러 곳을 오가면서 살았고 재고로 남은 식빵 조각이나 찬 오트밀죽만 먹었습니다. 하루에 식사하는 데 쓰던 돈은 늘 15센트 미만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 제임스가 다리를 다치자 150달러의 치료비가 아깝다고 무료 진료소만 찾아다니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결국은 아들의 다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티 자신은 나이가 들면서 탈장으로 고생했지만 수술비 150달러를 아끼기 위해 끝내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수차례의 중풍으로 휠체어를 타고 고생하던 끝에 1916년 7월 3일 우유값을 덜 내고자 도매상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갑자기 쓰러져 결국은 숨을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그토록 지독하게 살아왔던 것에 비하면 참으로 허망한 최후였습니다. 해티는 유서조차 쓰지 않았기에 결국 그녀의 엄청난 재산은 두 자식에게 세금을 빼고 각각 3,800만 달러씩 분배되었습니다. 이때 그녀가 남긴 재산은 9,500만 달러로 1916년 당시 값어치를 현재 액수로 환산하면 무려 17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이 번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이 있음에도 언제나 부족하다고 말하며 재물을 아끼지만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도에게 재물은 우리를 섬기도록 부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섬기고 재물은 부리는 이 둘을 혼동하지 않고 재물을 다스리고 부리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재물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잘못된 관계를 맺음으로 심지어는 재물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가져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은 우리가 마땅히 부리는 우리의 종으로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임을 혼동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